생일 축하한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끼부려? 어? 자꾸 그렇게 끼부릴 거야? 무대 위에서? 진짜 아파요. 그러지 마. 네, 아, 너무 여기서 보면서 마음이 좋았습니다. 네. 네, 송윤영, 정진영, 정찬우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샵 0099로 이름 또는 고유 번호를 써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부를 곡은 신호시작이라는 곡인데 신호시작 저희가 연습할 때마다 4년 전부터 써온 말이거든요. 해주세요. 신호시작을 하나 둘 셋 시작 이런 그런 건데 저희 팀이 이제 시작한다는 의미도 담고 뭔가 약간 저희만 쓰는 거니까 약간 상징적인 그런 게 있어서 신호시작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썼습니다. 굉장히 아이콘밖에 못하는 노래, 아이콘밖에 못하는 테마. 안무는 가르쳐줄 게 별로 없어. 그냥 고릴라처럼 춤대. 고릴라처럼 진짜 이게 눈이 말하자면 진짜 고릴라처럼 추면 돼. 가슴을 계속 이렇게 돌려야 돼. 가슴을 근데 이걸 이렇게 크게 돌려야 돼. 완전히 크게 돌려야 돼. 굉장히 고릴라같이 무섭게 추는 거. 비장하고 강한 남자들 음악을 사랑하는 그게 컨셉인 것 같아요. 관객들과 좀 호흡하고 같이 즐기고 이런 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솔직히 거기 있는 이제 모든 분들이 그냥 이 음악에 맞춰서 그냥 몸을 약간 놔버렸으면 좋겠어요. 저희 팀의 무대 중에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무대로 만든 거예요. 나는 무대에 서바이벌을 하러 온 게 아니라 그냥 놀러 왔다라는 그냥 기분으로 막 정말 재밌게 놀다가 자신 있게 딱 무대를 마치고 내려오고 싶어요. 이 신호시작이라는 노래는 여러분이 함께 즐겨주셨으면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릴라 같은 춤도 준비했으니까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신호시작을 외쳐주시면은 같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신호시작. 쉬게 해, yeah. 새로운 시작이 돼. Come on, let's do it again. 더 크게 화려해. 자유를 느끼게 해, yeah. 이제 새로운 시대. And it's a new day. Go 한 바퀴 쉬고, 두 바퀴 쉬고. 신호 시작. Chim-chim.
지금 내 함성 소리가 내 피에 부르지에 평상시 초백에나 각질 리듬을 다 태우기 전에 너네 보면 안 되는 왜 No I'm cold 오늘 다 start you Yeah 우리 건전에 있는 걱정 하지 말고 모든 bounce and move 세게 실점을 칠까 준비됐나 하나 둘 셋 넷 잘 봐 I'm gonna do whatever 잘 봐 I'm gonna do whatever 잘 봐 I'm gonna do whatever do whatever . 엄청나네요 정말. 예. 네. 야 멤버들의 이 패기와 에너지를 마음껏 느낄 수 있는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태양 씨, 네 이 무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너무 박력 있고 너무 신나는 무대였던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안무가 굉장히 인상이 깊은데 노래 또한 너무 멋있고 네 재밌게 봤어요.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고릴라 춤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국민지 씨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희도 항상 무대에 올라갈 때 놀자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데 신호 시작이 그런 여러분들을 무대에서 뛰놀게 만드는 구호였던 것 같아요. 네 정말 한방이 있고 반전 매력이 있는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빅뱅은 그런 게 없네요. 저희는 없었죠? 네. 저희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조만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진환군. 네. 네. 어떻게 무대 어땠어요? 만족스러웠어요? 일단 준비한 거 다 보여드리긴 했는데 항상 그랬듯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구준의 김동혁, 양홍석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샵 0099로 이름 또는 고유번호를 써서 문자 보내주세요. 네. 자, 믹스앤 매치 파이널 이제 정말 마지막 매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여정을 마무리 지을 9명의 연습생이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댄스 무대입니다. 네, 정말 늘 보면은 파워풀하고 또 인상적인 댄스 무대를 선보였던 멤버들이 과연 이번에는 어떤 무대를 준비했을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파이널 매치라서 또 일단 다 쏟아부었고요. 또 뭔가 보여주는 것도 많고 윙부터 믹스앤매치까지 이때까지 했던 안무들 중에서 와 하고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했고 그냥 모든 곳이 포인트여가지고 쉴 틈 없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봐줄게. 지영아 너가 여기서 이게 땅땅땅 이게 끊어줘야지. 가사를 표현하는 그런 안무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마지막.